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에 놀러 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우연히 모래밭에 버려져 있던 유리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유리병 안에 무언가 담겨 있네요.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꺼내서 내용을 읽어봤더니 안타깝게도 멀리 태평양 한가운데 섬에 갇힌 한 사람이 바다에 띄운 편지였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방금 여러분이 꺼내서 읽은 유리병 속의 메시지가 처음 작성된 시점은 병을 처음 발견한 오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오늘보다 훨씬 전 과거에 쓰인 편지입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바닷물이 흘러오는 속도가 무한히 빠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닷물이 무한대의 속도로 순식간에 흘러갈 수 있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진 섬에서 띄어보낸 편지라도 순식간에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바닷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바닷물이 흐르는 속도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먼 섬에서 여러분이 있는 바닷가까지 흘러오는 동안 시간이 걸리죠. 따라서 우린 그만큼 과거에 쓰인 편지를 보게 됩니다. 모래밭 위에서 그 어떤 병을 줍더라도 우린 항상 과거의 메시지를 읽을 수밖에 없죠. 놀랍게도 우리가 밤하늘의 별을 볼 때도 이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별을 본다고 할 때는 이 문장 속에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빛입니다. 우리가 별을 본다는 건 별에서 날아온 별빛을 본다는 걸 의미하죠.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입니다. 1초에 무려 30만 킬로미터, 지구를 7바퀴하고도 반을 더 돌 만큼 아주 빠르죠.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빛이 아주 빠르긴 하지만 어쨌든 유한한 속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빛의 속도도 무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우주 입장에선 유한한 속도를 갖고 있는 빛도 하염없이 느린 존재가 될 수 있죠. 빛조차 이 거대한 우주를 가로지르기 위해선 1년, 100년, 아주 길게는 100억 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먼 거리에서 날아온 별빛을 볼 때 우리는 더 오래전에 출발한 별빛을 뒤늦게 보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거대한 우주의 크기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단위를 사용합니다. 지구에서 사용하는 미터나 킬로미터와 같은 단위만으로 거대한 우주를 표현하려면 엄청나게 큰 숫자를 써야 하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천문 단위,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하는 동안 관측되는 연주 시차를 활용한 파색, 그리고 빛의 속도로 1년간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광년 등 다양한 단위를 사용하죠.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사실 실제 천문학자들은 광년 단위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별과 그 주변을 도는 행성, 행성계를 이야기할 때는 천문 단위를 사용합니다. 더 거대한 은하나 별과 별 사이의 거리, 은하당과 같은 우주적인 스케일을 이야기할 때는 광년이 아닌 파색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광년은 천문학자들의 연구에선 잘 사용하지 않는, 오히려 대중매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위라는 점도 함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1광년은 빛의 속도로 1년간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킬로미터 단위로 바꾼다면 이 정도가 되죠. 거의 10조 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난 거리죠. 하지만 우주가 얼마나 큰지 태양계 바깥 가장 가까운 별까지만 해도 1광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별이 약 4.23광년 거리에 떨어진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별이죠. 우리가 만약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우주선을 타고 태양계 바깥으로 날아간다고 해도 무려 4년 넘게 그 어떤 별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정말 거대하죠? 광년 단위는 그 이름은 시간 단위인 연으로 끝나지만 시간이 아닌 거리를 의미하는 단위입니다. 빛의 속도로 1년간 갈 수 있는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이름의 단위가 된 것이죠. 이것은 우주에서는 거리가 곧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4.23광년 거리에 떨어진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별을 지금 망원경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볼까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망원경 렌즈 속 희미한 별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의 모습을 보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4.23년 전에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별 표면에서 출발한 별빛이 빛의 속도로 4.23년을 날아와서 지금에서야 우리 눈동자에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린 사실 매 순간 오늘보다 4.23년 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별을 보고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센타우루스 자리 프록시마 별에 외계인이 살고 있다면 그들 역시 자신들의 망원경으로 4.23년 전의 지구와 태양을 이제 막 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4.23년 더 젊었을 때의 모습을 외계인들이 보고 있겠죠. 그래서 우린 밤하늘의 별을 보는 순간 다양한 순간의 과거를 겹쳐서 보게 됩니다. 지구에서 10광년, 100광년, 100억 광년 거리에 놓인 별과 은하를 함께 바라본다면 우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100년 전, 100억 년 전의 모습을 간직한 우주의 빛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는 다양한 순간의 과거가 중첩된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지 설명드리기 위해 간단한 별자리 이미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사진은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국자 모양의 북두칠성 별자리입니다. 큰 곰자리의 엉덩이와 꼬리만 따로 떼어내서 국자라고 부르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연주시차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북두칠성을 이루는 각 별까지의 거리가 정확히 몇 광년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오늘 밤 북두칠성을 본다고 할 때 사실 우리가 보게 되는 각 별빛의 모습은 대략 어느 시대쯤에 출발한 빛을 보는 건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별빛의 모습이 얼마나 뒤늦게 날아온 과거의 모습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이처럼 우린 더 먼 거리의 우주를 보면 더 먼 과거의 우주를 보게 됩니다. 덕분에 비교적 가까운 우주를 관측할 때는 비교적 최근의 우주를, 더 먼 우주를 보면 더 먼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까지 관측할 수 있죠. 이렇게 더 먼 거리를 볼수록 더 먼 과거의 빛을 보게 되는 효과를 천문학에서는 룩백 타임 효과라고 부릅니다. 천문학자들이 허블 우주 망원경에 이어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이르기까지 계속 다양한 고성능의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측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먼 우주의 모습은 지금으로부터 135억 년 전의 모습을 간직한 먼 은하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순간부터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실제 관측된 우주의 모습을 비교하면 실제로 우주가 어떤 모습을 거쳐오며 변화했는지 우주의 진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죠.